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 했어요.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다섯 가지요. 두 가지 고르래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2번 화물자동차하고 4번 특수자동차가 되겠네요. 답은 2번, 4번입니다. 62번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 번호판 색상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여기 전기자동차 요즘 얘기하는 거죠. 이거 색상이 뭡니까? 이거 파란 바탕에 검정 문자죠. 요게 전기차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전기 모습도 있고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부르는 EV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요 약자죠. EV요. 전기차 이런 뜻이죠. 맞는 거는 2번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되겠고요. 비사업용들은 여기 이제 비사업용이고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외교용 자동차는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 자동차 운수사업용, 영업용 차량 노란 남바에 검은 글씨.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는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인데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청색 테두리가. 이게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파란 바탕에 검은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63번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뭐겠습니까? 했습니다. 안전도. 구조변경 차량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튜닝이요. 튜닝. 튜닝 차 얘기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튜닝 검사죠. 튜닝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얘기합니다. 튜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조변경이라는 뜻이죠. 네. 영어를 알고 있으면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답이 4번입니다. 64번 소형 승합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 승합차 요 표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외워야 되니까. 네. 소형 승합차는 검사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네,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신차의 경우는 4년 한다 그 조항이죠. 원래는 2년인데 4년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소형 승합차가 1년이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2번, 1년이었습니다.